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입니다. 저기 남배우님이 보이시는데요, 아까부터 자꾸 뭘 하고 계셔. 좀 궁금한데 뭘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뭡니까? 아, 아까부터 자꾸 뭘 하고 계신 것 같아갖고 궁금해갖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다른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스튜디오,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시사 노래교실 종반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오, 뭡니까? 궁금한데? 연락도 하고 하는데, 대충 컨셉을 썼습니다. 이제 나가면 됩니다. 예.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예. 나가요. 그건 아니겠지. 네. 아, 나가요. 예. 아. 자주 해외 나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전 세계를 배경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프로그램, 남배우의 민폐 투어. 민폐 투어. 예. 뭐 예를 촛불 집회다. 가서 이제 촛불 광장에 나온 다양한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시민들. 네. 이분들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삶의 현장도 가서 예를 들어 뭐 방앗간을 한다. 네. 같이 떡도 쳐보고. 아하하. 예.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기술도 배우고 같이 끝나면 또 밥도 먹고. 그래도 민폐가 안 되겠습니까? 리얼 현장 방송이네. 예,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실에 가서 뭐 하는 데입니까? 왜 의정활동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영장 들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그래서, 왜냐면, 이 국회의원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토크하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직접 가서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 인간의 진정성, 인간 시대일 수도 있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촛불인이다. 아니면 뭐, 실제 상황. 최선의 이런 일. 뭐 이런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가고. 제가 또 명색이 배운데. 그렇지. 스튜디오에 만져 나불나불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울록해. 좀 힘은 들지만, 나가서, 보이스 오브 서울에. 네. 진정한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야, 요거 재밌겠다. 예, 소리를 담으러. 재밌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현장을 가서 민폐를 끼치는 방송. 그래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소리를 담겠다. 서울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하겠다. 지금 소배하고 지금 전화되는데 지금 될 정도다. 네. 하면서 가면서 그냥 지금 원래 이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고. 아, 뭐 계획도 없네. 일단 급히 무조건 가고 오는 거야. 민폐인데 계획 세우면 그게 민폐가 되겠습니까? 이거 바쁘구만. 바쁩니다. 바빠. 좀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왜? 많이 모든 분입니다. 아니 이거 여기도 내 질문이 있어요. 문재인 구봉기 소장입니다. 우리 사회 다종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네. 민생경제연구소 함께. 네. 후봉기 소장. 양대 난동. 빨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뭔가 이분들을 방송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여기 부조정실입니다. 네. 여기 부조정실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 다른 방송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난리군요, 지금. 예. 예. 원래 이 집이 이제 도서가 없는 집인 거 아시죠? 야, 네. 이게 또, 여기 저 사람. 저 사람. 여기 사무실도 있고요. 문재인 머리입니다. 예. 아~ 네. 톡 터뷰.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여기는 또 백은종 선생님 있고 응징방송 축하합니다. 저도 급하게 따라가 봅니다. 예, 급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스튜디오는 하고 우리는 저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응징방송이기 때문에 뭘 또 좀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떡도 준비하고 아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로 하고요. 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카메라 키자마자 바로 갑니까 이거? 시간 없습니다. 이게 웬 꽃감이냐? 꽃감이 발견됐습니다. 꽃감도 서른 마리. 자, 소설이 원래 시사 탐사 저널리즘 저널인 미디어. 그렇죠. 저널인 미디어.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등포. 네. 영등포 당산 근처에 있는 5층 서울의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정해지지도 않은데 막 나가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가면서 생각. 아, 선배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고 가봅시다. 예. 완전 현장이네. 집회처럼 뭐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남배우와 만나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이런 거래?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민폐 맞네요. 그래도 뭐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겁니까 이거 지금? 네, 그럼 뭐 일단 그럼 경찰 압수수색 영장 뭐 얘기하고 없을까? 그렇지, 그렇지. 뭐 하는 거니까 뭐 캐비넷 다 뒤져야 되는 거 그렇지. 네.
올라가. 5초 나왔습니다. 서울 소리 바로 앞에. 한 7m, 10m 앞에 버스 정거했습니다. 버스가 단 한 대, 마을버스 한 대만 갑니다. 일단 이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마을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스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타야 됩니다. 그래도 좀 폼나게 않습니까? 준비된 마을버스. 어렵게 마을버스를 탔는데요. 일단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오는데 내리겠습니다. 약간 이 근처에 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를 찾아야 돼. 또 빼고 내렸습니다. 이곳이 영등포에서 가장 크다는 건물입니다. 오다가 용산번에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자다. 이 건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높은 거 17층. 뭐야? 쭉 어디로 갈까? 어디를 갈까요? 동네 사람들 유튜버를 찾아왔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17층. 박시영 TV. 송작가 TV. 어디를 갈까요? 송작가 TV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TV도 지인이 있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청렬이 좀 같지 않습니까? 아, 중국. 청렬이 가네. 드럼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작가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네. 어, 이게 또, 아, 2층에, 요, 꽃감 약을 좀 들고 와서 약을 좀 치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빈약한 약이네요. 네. 아니, 뭐야 근데 왜? 풍족해 보이십니다. 네? 네, 풍족해 보이십니다. 아, 뭐가 풍족해 보인다는 거야 이거? 아, 여기 박시영 TV도 있더군요. 아, 어, 박시영 TV 옆집에 있군요. 네, 이 건물이 난 또 유튜브에 메카더군요. 뭐 그 이 큰 건물에 19층 건물에 두 개 있는데 뭐가 메카예요? 해피룸 같은 층에. 네. 앉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뭐 커피라도 한 잔 그거 좀 주세요. 야, 어우 그림 좋네요. 아, 통화면이 좋아. 아, 좋은 그림 좀 띄워줘. 아, 이 집 뭐 하는 데입니까, 근데? 여기요? 아, 여기. 송작가 TV라고 해요. 송작가 TV 스튜디오지요. 어, 굉장히 크고 좋아 보이고, 뭐 악기도 많고, 뭐 굉장히 좋습니다. 오, 저 내 얼굴도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 무엇이냐? 이게 뭐 하는 건? 아니, 근데 이게 뭐 사전 예고를 하든가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불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컨셉이에요? 예. 아 진짜 민폐네. 민폐 투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말하자면 초상권자의 허락도 없이 그래 나 이걸 갖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후 매수대로. 예. 야, 계속 꽃감도 저런 찌질한 걸 갖고. 자, 우리 꽃감도 좀 갖다 주세요. 네. 아 이 집은 많이 풍족한 데인가 봅니다. 뭐 먹을 게 많나 봅니다. 근데 이게 송작 TV 뭐 하는 데입니까? 송작가 TV는 말하자면 유튜브 방송인데요. 예. 예. 교양과 시사. 아 엔터테인먼트를 아울르는 다 한다는 얘기. 예. 모든 종류의 종합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유튜브 종편입니까? 아 그렇죠. 이제 유튜브 종편보다는 YTN 인수를 목적으로 두고. 아 YTN 요즘 힘드니까. 예. MYT, MBC, 예. YTN, TBS 다 힘들다. 다 힘든데 그나마 손댈만한 게 YTN이 TBS가 좀 더 작잖아요. 아 TBS는 뭐 건질 게 없어요. 뭐 될 거 없기 때문에 아, YTN 정도 돼야 네, YTN 정도는 돼야 뭐 손을 좀 댈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송작가 TV는 일단 스케일이 큽니다. 네. 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요. 빚이면 소도 잡아먹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 네.
실제로 소도 팔지 않습니까? 아, 소고기도 팔죠. 이제 보면 뭐, 유튜버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 다 하는 곳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진짜 갑자기 얘기가 이거 훅 들어오니까 이상한데. 아니, 송작가 TV도 궁금하면 하고. 아니, 그 송작가는 사람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아니, 국감이 좀 비교가 돼. 비교가 되죠? 네, 이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갑감이고요. 이게 지금 울진인 것 같은데, 여기 상주인데, 같은 동네인데, 크기도 다르네요. 역시 스케일이 장대합니다. 티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건 사온 거예요. 아, 사온 거예요. 이것까지 만들진 네. 않고요. 네. 아, 하여튼 뭘 많이 만드는 물건도 많고, 경제적도 많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네,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한답니까? 간단하지 않은 얘기를 간단히. 아, 송작가 TV는 원래 이제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한 지가 9년 10년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또 알고 지냈으니까. 네. 지금 뭐 별로 사이가 좋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패널로서 방송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주도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패널로서 참여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유명한 무명 배우, 남배우하고 같이도, 어떤 그 친구분 때문에 엮였죠, 우리가. 뭐, 강남 모초의 지하실에서. 그렇죠. 위치는 좋았죠. 압구정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소위 말해, 빈천지교죠. 그렇죠. 비난할 때 정말 우리가. 아,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보고 느낀 게, 네. 아, 방송을 하려면 이게 돈질을 좀 해야 되는구나. 아. 시설이고 스튜디오 이렇게 돈질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잘 되겠구나. 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방송을 해보니까 그게 금방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배우가 발을 담그면 2년 안에 망한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거의 객관적 사실 거의 2년 만에 그 방송이 망했죠. 서울에서도 제가 1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네. 빨리 나오세요. 2년 채우지 말고. 2020 한 3년이나 4년 정도면 엔딩 칠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의도하지 않게. 이게 리필자 고예야 낙행. 일종의 이제 김건희 징크스 같은 거죠. 네, 그런 것 같은. 압수 한번 하니까 수상이 날아가는 베트남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인연을 맺어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방송을 또 했었죠. 이제 동업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동업자. 근데 분명히 내가 사장이고, 고용주였는데, 사장? 고용주는 뭡니까? 둘 다 사장입니까? 아니, 그때, 내가 이제 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용을 했던 피고용인이었는데. 아, 니가 나를 고용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요? 우리가 이제,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가산동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디귿자 방송 거기 네. 지금도 하고 있는 디귿자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조건으로 논아먹기 하는 방식으로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단독 방송을 처음에 런칭을 했었었죠.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그쪽 안에서 일종의 수익 구조를 본 거죠. 왜냐면 그 앞에 있던 스마트 미디어 어머나 얘기를 해버렸네. 그 회사는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때 투자를 남배우가 끌어오고 딴 사람이 해먹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제가 끌어온 건 아닙니다. 그 스마트 미디어가 망할 때 보니까 아무리 콘텐츠를 잘 갖춰도 망할 회사는 망하더라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송이라는 틀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송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건데 뼈저린 교훈을 배운 거죠. 또 이 우리 남배우가 그런 또 간접해요 뭐. 뼈저리게 시켜주잖아? 아, 이게 좀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민폐 끼친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걸린 김에 과거를 다 까는 거야. 아, 그렇게 돼서 그 방송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이 모 주류 방송으로 넘어갔죠. 우리끼리 하기가. 아, 그렇죠.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졸지에 이제 그 방송으로 넘어가서 그 방송 컨셉을 이해서 하다가, 제가 결국은 내부 갈등 때문에 쫓겨났죠. 그래요?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라. 그 방송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방송을 그쪽 방송으로 넘겼다가, 결국은 그 방송에서 내가 쫓겨난 거지. 그래서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 지가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가라고 할 줄 몰랐죠.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나간 거 아니야? 난 잡아줄 줄 알았지. 얘기를 하지! 얘기를 했잖아! 야, 나 액션이야. 좀 이해해 줘.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나 그럼 나간다고. 나 얘랑 일 못해. 둘 중에 하나만 잡아. 나를 잡을 줄 알았지? 나 그럼 저 그러시면 뭐. 그냥 엉뚱한 놈을 잡더라고? 아니, 그쪽을 좋아서 잡은 것도 아니야. 너 어떻게 너무 나가겠다. 이제 단호하니 내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배신감을 안고.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얻은 거죠.
내가 직접 해야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종합적인 방송, 재밌는 방송을 해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방송을 해야겠다. 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다 주옥 같은 말씀으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솔로 행군이 시작된 거죠. 그게 송작가TV의 시작이에요. 시작.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팟빵에서 하루 스튜디오를 장악하고 어떤 계속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죠. 일주일치 8시간을. 아, 한 번에 하는. 한 방에 녹음을 해갖고 그걸 잘라서 내면서 네. 송작가TV라고 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한 거죠. 아, 맞네. 그게 5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는 대세가 아니다. 유튜브로 가야 된다. 맞아. 왜? 팟캐스트를 믿고 팟빵한테 수익 배분을 맡겼더니 바로 뒤통수를 치길래. 그래요? 아 지금 도대체 몇 명을 죽이는 겁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오늘. 이거 신랄한 역사를 내가 오늘 다 까고 갈 거야. 알아서 편집해. 팟캐스트에서 유튜브 플랫폼 바뀌면서 숱한 사람들이 지나가 명멸한 사람들 그렇죠. 다 늘어나면서.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송작가 TV 안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과가 있으니까. 일말의 앙심이 있으니까. 앙심보다는 그럼. 징크스가 있잖아. 아 징크스. 나를 남 배우 묻으면 망한다라는 징크스를 내가 하나도 안 망한 방송을 못 봤거든. 그럼 어떻게 부르냐고. 개인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근데 저 사람 묻으면 망한다. 그렇지. 남 배우가 묻으면 모든 방송이 망하더라라는 걸 확인한 거죠. 서울의 소리 100만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출연자가 이런 막말은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편집해 편집. 편집 안 한다니까. 그럼 안 하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게 여기 내가 전화할 때 아니지? 70 몇만이었어요. 네. 지금 100만이야. 없었으면 200만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독립적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명확하게 따지면 5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스태프들 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이제 막 시작될 때만 해도 그 수익 배분이 괜찮았어요. 쉽게 말해서 광고로 배분이 웬만큼은 좀 그 되던 시기였거든요. 야 회사 좋긴 좋네요. 조명도 탁 들어오네 갑자기. 가습기만 나오고. 야 짐작이 좀 할 것. 있어 보이네. 네. 아 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가는데. 네. 네 돌려서 이제 저쪽으로 얘기해.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직원 4명하고 하더라도 운영할 만했었어요. 한 3년? 한 3년 전만 해도 3만 4만 밖에 안 돼도 데일리를 하면 네. 뭐 광고비나 유튜브 수입으로 해서 그 정도로 유지할 만큼 됐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지. 이거는 지금 초반이다. 팟빵한테도 느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나눠줘요. 좀 지나면 배분율이 팍 떨어지거든. 왜? 플랫폼은 절대 자기네 수익에 대한 배분율을 안 밝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젠가 이 뒤통수를 맞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유튜브가 지금 배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유튜브 관련한 광고 수익들이 3년 전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이게 그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덜한데 어차피 많이 벌었으니까. 문서형 유튜버들은 지금 거의 존재를 못할 정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배우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그 뼈저리게 배운 교훈에 입각해서 수익 사업이 단독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무실 이전을 해서 이게 이쪽으로 스튜디오를 넓히면서 그 추가로 이제 우리 회원들을 상대로 우리 예청자들을 상대로 쇼핑몰을 별도로 열었던 거죠. 대신 이걸 남의 물건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한다, 직영을 한다는 전제 안에서 어떤 제품들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제품, 다른 데하고 경쟁하는 제품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뭐 정형까지 하니까 고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비누, 치약 이런 거 우리 상표를 송작가 얼굴을 박아서 상표를 낼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마윈입니까? 마윈은 아니고 알리바바도 아니고 그런 식의 그 자체적인 그 폐쇄몰 내는 그 소형몰들을 꾸준하게 계속 시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쇼핑몰이 네 번째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국 물건을 직구하는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국내 유통몰 뭐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문제는 제품에 대한 확실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갖추면
그러니까 물건을 구해오든지 이거를 셀링을 하든지 AS를 할 수 있는 이 전반의 시스템을 못 갖추면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다 따로 줬죠. 야, 그 재원마련은 쇼핑몰도 다 됩니까? 아, 쇼핑몰에서도 재원마련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멤버십 방송을 유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경제 증권 전문 유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일반 방송은 멤버십 회원들하고도 구분한 서비스를 네. 하고 있죠. 멤버십 회원들은 멤버십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나가는 전용 방송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네, 일주일에 3회차 정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자리 잡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 민심 이런 거네요. 당신 당원들 다 이거. 아, 그러니까 우리 방송 애청자들의 참여하고 네. 어떤 그 도움을 얻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족 같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희 방송의 그 구독자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네. 실시간 접정률이나 열동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같이 지난 8, 9년을 저를 지켜봐왔던 같이 해왔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늘 방송에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늘 약속을 했죠. 언젠가는 번듯한 스튜디오 차릴 거고 회사도 차릴 거고 그때는 같이 일하고 싶은 그 당시에 그 애청자들 네. 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직원으로 고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저는 지킨 거죠. 우리 있는 직원들이 옛날에 다 우리 방송을 듣던 애청자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처음부터 함께 있던 날 빼고는 이제 다 있네요. 나 징크스 때문에 묻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무슨 독입니까? 김정은? 남배우하고 연관된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있는 거죠. 8년 동안은. 우리 편집감독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9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송대학과 무슨 김정남입니까? 왜요? 나한테 다이면 죽습니까? 무슨 공항으로 가야죠. 문지르면 죽어요? 아, 내가 무슨. 물론. 액체 독입니까? 다 죽기야 하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건데. 대부분 죽어요. 내가 그 첫 번째 실험체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살려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고민을 좀 해볼게. 영화가 아직까지 다 죽였잖아. 대모가도 죽었잖아. 그렇지. 100% 죽였잖아, 현재까지는. 대려가 했는데 사실. 근데도 죽었잖아. 대모가를 코로나로 죽이는 기술을 쓸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 이 비법은 정말. 이것은 남배우가 화염병 하나 잘못 던지고 민주투사가 되는 거와 같이. 아니 실수로 던진 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건 알고 던진 거라니까. 엉뚱한 데 던졌잖아. 대바 태웠잖아. 이게 지금 또 이 지금 이거 지금 이재명 둘째 아들 보고 쌍방울 회장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이재명 알고 보니 쌍방울 회장과 당신 거기 갈 때 부자 기간인데 화염병 던질 거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옆에 사람이 던져갖고 방화범 된 거잖아. 이런 가짜 뉴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난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인 거예요. 아니지. 민주화도 고도리 치나. 성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가 오늘 오후 대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불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에 경북대학교 학생 1명과 계명대학교 학생 3명, 영남대학교 학생 2명 등 모두 6명의 대학생이 경비 중이던 전투경찰을 밀쳐내고 화염병을 던져 생체 본가와 행랑채, 창고 등 3동의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화재는 주민들에 의해서 10여 분 만에 꺼졌으나 갈도로 엮은 3채의 지붕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화염병을 던진 대학생들은 오후 1시 30분쯤 합천읍에서 서흥여객 소속 군내버스를 타고 생가에서 35m가량 떨어진 내곡리 검문소에 도착한 뒤 두 명이 검문하던 경찰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사이 4명은 생가에 접근해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경북대학교 정외과 4학년인 원성희 군과 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인 조성권 군 등 6명을 붙잡아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3년 11월에 전면 보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합천 생가에는 그동안 12명의 전투경찰이 경비를 맡아왔습니다. 합천에서 MBC 뉴스 원용관입니다.
계획은 했으나 불 던지는 것까지 화염병 던지는 것까지는 계획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전소를 시켰다고 했으나 12시간 만에 복원이 되는 정도의 실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난 거잖아. 거기는 엄청난 물량을 투하해가지고 복원한 건 맞고. 어찌됐건 12시간 만에 복원했잖아. 아니, 객관적으로 지금 34년 전에 얘기, 5년 전에 얘기를 또 이걸 팩트를 그래, 체크해야 됩니까? 아니, 뭐, 팩트 체크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뭐 억울한 민주 투사가 된 거잖아, 지금. 아니, 민주와. 그래서 블랙리스트 오른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 겉돌고 있는 거잖아요. 야, 사람 중에 누, 도대체 민폐를 누가 끼치는지 모르겠네. 객관적 사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지금 현재 객관적 사실이 아니 그 과거의 일을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손이 죽음의 손이다. 그 점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마이너스의 손이다. 야, 안 살아남았잖아 지금.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과거의 그 진정성마저 그러니까, 부정하는 아니 거. 난 진정성 인정하는 우리 뭘 실수로 민주투사에 제대로 아니 우리 그 남배우님이 나 어렵던 시절에 술도 사주고 물론 본빠이는 했지만 밥도 사주고 그거 다 했던 사람인 거야. 잠도 재워줬잖아. 잠도 재워주고 네,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빈천지교를 잊을 순 없죠. 하지만 지금 나도 딸린 식솔이 있는데 징크스 형님 때문에 죽을 순 없잖아. 아, 징크스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해결하고 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공동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아니 남배우의 민폐투어가 사실 남배우가 안 되는 이유 뭐 우리가 남배우와 손잡을 수 없는 이유 이런 걸 여기에 항변을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고 그때 남배우가 잘 나갔으면 제목이 민폐투어가 아니지 인간극장이겠지. 남배우가 살아온 화려한 인생과 그의 그 남아있는 유산을 답사하는 남배우 유산 답사기가 되겠지. 근데 스스로도 이름을 민폐투어라고 붙이잖아. 오는 거 자체가 민폐인 걸 아니까 붙인 거 아니야? 동네 안 바뀌잖아. 그럼. 아니 같은 동네길 왜 그래? 반경 2km도 안 되는데 가까우니까 왔지. 티격태격 할 필요 없어. 근데 박시영 TV보다 먼저 갔잖아 송작가 TV. 가봐 하면 봤나? 아 하면 못 봤나? 나만큼은 안 해줄 걸? 그럼 못 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송작가 만나고 있는데 야 드라마틱한 인생. 아직 인생 얘기는 안 했잖아. 송작가 TV 왜 만들었어 하니까 지난 한 10여 년의 역사를 사실 이건 이제 경쟁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유튜버 하는 분들이 이 뭐 새겨들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송작가 TV의 반면교사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잘된 거잖아. 아니지. 형님 덕분에 못할 경험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근데 반면교사. 나는 그거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9년 전에 내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뭐 그 너무나 유명한 그 방송 그때는 이제 막 창립했던 방송의 패널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거기는 이제 주류 미디어가 됐고 나는 거기 안에서 같은 시작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같이 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방송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 면면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정말 손에 꼽아요. 몇 명 없죠?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의지가 없어서나 또는 뭐 이에 관한 애정이 없어서 그걸 그만둔 게 아니고요. 이 유튜버 또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진보 방송이니 이게 생업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진짜 내 손으로 쌓아온 거야. 물론 중간에 빚은 많이 졌지만 졌겠죠. 네, 어찌 됐거나 빚으로 남아 이 정도의 어떤 그 자구적인 네. 자구적인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조금 뭐랄까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애청자들 덕이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좌담프를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 얘기를 하세요. 좀 구경도 좀 시켜주고. 아니 이때부터 구경을 시켜. 뭐 이렇게 됐다. 네. 옷감은 솔직히 먹어보니까 네. 좀 스케일이 다르긴 하네요. 이게 좀. 아니 옷감 줄로 왔다가 제가 뺨 맞고 가는 거.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 크게 돼 있고 조명도 막 양쪽 밑에 있고 이런데요.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계획을 했을 때. 네. 단순하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종편이나 또는 그 뭐 일반 드라마 채널 같은 OTT 같은 거 있잖아요. OTT 오케이. 그런 데까지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의 고퀄리티의 영상과 음향을 만들어내려고 계획을 했어요.
아니 우리라고 언젠가 MBC나 뭐 SBS는 못 되더라도 종편에 있는 대담 프로나 그거 관련된 교양 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 먼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스튜디오를 여기 신경 써서 지었죠. 여기는 이제 우리 방송국의 정문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공간을 이 정문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이제 그림들 같은 경우 좋은 그림도 있고 아, 여기 이화화백이 그려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기 노무현 김대중 노회찬 네. 또 여기는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분들 이렇게 아 요즘 진정성이 있네요. 이건 이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애착하는 그 우리나라 국내 신인 화가가 그린 오. 그 페인트 유화거든요. 오. 그 특별한 작품 수상작인데 제가 사정을 해서 저 작품을 탈취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었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여기 이제 그 카페처럼 자리도 마련하고 뭐 얘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아트월을 했는데 전혀 못 쓰고 있는 거죠. 악기는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음악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쿠스틱 악기하고 사운드 관련된 앰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비했어요. 근데 장난쳐 뭘 못하겠네. 막상 구비를 했는데 일단은 너무 시끄러워. 예리센 좀 연주 좀 그래서 주변 사무실에 민폐가 일단 많이 되고요. 민폐네. 네, 막 허문탁 이런 분 불러가지고 막 노래를 하니까 김종서 이런 분들이 노래를 지르니까 이게 2층뿐만 아니라 우아래 층까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 방음 다 된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완전 방음이 불가능한 스튜디오라는 상황. 오늘 엄청난 민폐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러한 종류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약간 방송국하고 인터넷 유튜버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사이즈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세팅을 했죠. 네, 네. 연장이 많이 있네요. 그럼. 네, 연장도 많고 조명이라든지 카메라 같은 것들도 다른 스튜디오 비해서는 좀 많이 활용을 해갖고 다양한 앵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조명과 카메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쪽은 소품실, 비품실인데 그건 뭐 상대적인 거. 이쪽이 이제 제 우리 업무 공간인데 이쪽이 뭘까요 과연? 네. 과연 인간 송명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리 도구들이 들어있는 우리가 쿡방도 하거든요. 쿡방도 한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식재료들을 원료로 한 쿡방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동안 우리가 팔았던 변식품들 또 팔고 있는 네. 샘플들인 거고 대단하게 안돼. 네. 이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저의 그 화초들을 키우는 일종의 화초 공간이죠. 예. 제가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뭔가 그 애정 줄 데가 없어서 매일 화초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여기 이제 이쪽에 마케팅 부서들 직원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옷도 많네. 이거 좀 이런 거 입어보면 안 됩니까?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 샘플인데. 아, 좋네요. 이게 출연하기 쉬울 것 같아. 바로 입고 나 출연하기. 이게 왜냐면 이제 이건 내가 입는 거고. 참 좋네요. 이거 참. 이거는 가죽인데 이건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배우가 6개월 전부터 이 옷을 그렇게 노렸어요. 제가 한번 입어봤었거든요. 네, 상당히 사이즈라고. 사이즈가 좋더라고. 이게 여성용이라 그랬나? 남성용. 이게 원래 여자용 사이즈로 네. 나온 건데. 뭐 이왕 이 집에 온 것 이상 네. 민폐니까 이 옷을 입고 진행을 하고. 이거 이 옷을 입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걸치면 굉장히 위험한 인간이죠. 노무현 네. 네, 이쪽에서 대단히 받아보십니다. 자꾸 장가집니까 우리가? 장가집니다. 안 장가질 것 같은데 벗으시죠? 아니 일단 한번 입어보는 건 괜찮아요. 네. 입어보는데 불안감이 뒷머리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또 안, 이 자꾸 안 장가지네요. 아니 안 장가지는 게 아니고 고장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이걸로 퉁칩시다. 마이로.
나이보다 이게 나은 거 같은데. 당연히 낫지. 숨 쉬어져요? 네. 이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뺏긴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나쁘지. 좋죠. 네. 일단 입어보자. 민폐가 점점 가중돼. 아, 이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괜찮긴 합니다.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아, 이게 좋아 보입니다. 원앤드원이 아니고요. 네. 원오투였어요. 네. 아, 이게 좋긴 좋습니다. 봄가을에 굉장히 폼날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패셔니스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일을 보는 집무 공간인데. 하니까 대충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그림으로 하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대충 소개 끝냈으니까 네. 마무리하고 가시죠. 어디를 가요? 집에 가실 거 아닌가요? 어, 집에 이 정도 민폐 끼쳤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려고. 금방 갈 수는 없지. 그래도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뭐 특별히 원하는 건 없어요. 이만큼 끼쳤으면 됐잖아요. 아니 뭐 분량도 뭐, 충분히 뽑은 것 같은데. 아니 꼭 그 뭐 방송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끼리 또 이렇게 정을 나누는 거 같지. 분량 뽑으려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의상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가세요. 네 갖고 가라는데. 예. 큰 거 획득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년 지났으니까 출연료보다 훨씬 비싼 것 같습니다. 아 저거 50만 원 넘는데 저.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올해 제작한 우리 달력이니까 네, 필요하신 만큼 갖고 가서 4인조 네, 외부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준다면? 저기 밖에 박스 채로 있으니까 필요한 치 들고 가셔서 나눠주세요. 이건 이제 그 서울의 소리가 촛불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촛불집회 갖다 놓으면 다 가져갑니다. 그 바로 송작가TV에 알리면 되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그 실제로 소요하시는 분들한테 착상 달력으로 쓰라고 드린다는 거지. 서울의 소리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그럼 나중에 서울의 소리랑 콜라보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그 콜라보하죠.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뭐 생수나 이런 것들. 와 좋죠. 그 저기 시위 나가실 때 더워지고 물 필요하고 그때 되면 저희가 또 트럭으로 그냥 한 트럭씩. 한 트럭 준다고 했습니다. 물 사업 아주 있죠. 네, 생수 사업. 그 북촌 문장, 당산 문장수. 네, 송작가 네. TV 몰에서 판매하고.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뭐, 맞습니다. 제주 영암수 있으니까. MOU 체결합시다. 네. 아니, 뭐. 자, 손 잡았습니다. 어차피 쫓겨나실 분하고 MOU를 하는 게 뭔 의미가 금방 쫓겨나지 않습니까? 네. 옷도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저기. 예, 달력도 촛불 집에 오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본의 아니게 계약을 많이 하는. 조만간. 또 야외 나갈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저 벌써 1월 넘어가는 게 이제 따뜻해질 겁니다. 네, 따뜻해지면 우리가 밀린 일들 정리하러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럴 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남배우 얼굴 봐서 네. 네, 출연을 못 시켜도 네, 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좋은 일을 합니다. 저한테는 서울의 소리 우리보다 훨씬 부자예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 수익도 정지되어 있죠. 후원밖에 없습니다. 그다 광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도 하신다고 하고 또 하실 일이 또 앞으로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못 쓰는 물건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원에서 정리정돈 차원에서 일단 누가 됐든지 간에 취입권 치워야 되는데 네, 그럼요. 처음에는 살살 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잡초의 뿌리가 너무 더 이상 못 고쳐. 그만히 고쳤으면 되지. 네, 일단 이게 화전민의 마음으로 불을 싸질러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가까운 이웃이라 뭐 1km밖에 안 돼서 급하게 민폐 투어 뭐 찾아왔는데 서울의 소리하고 송작가 TV 지향하는 것도 비슷하고 굉장히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그쪽 사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 쪽은 아니거든. 근데 이쪽은 세잖아 그쪽이. 물도 주고 서로 나누고 또 정신도 나누고 치울 건 같이 치우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이제 안 부르면 되잖아. 모진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뭐 너 나? 아니 너 말고요. 네. 누구요? 아니 이게 서울의 소리가 지금 뭐랄까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그러니까 최강의 빌런을 끝판왕을 상대하고 계신데 네. 감히 거기에 또 저희가
옆자리에 섰다가 피탄 맞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죠. 저는 군소 유튜버잖아. 왜 겸손하세요? 15만밖에 안 되는 군소 유튜버잖아. 15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폭풍 중심에는 조용하잖아요. 서울의 소리는 앞새끼고 뭐고 전화 아무도 안 와. 오히려 조용해. 진짜? 바깥이 위험해.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앞세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내가 뭐, 내가 영화 안 나옵니까? 드라마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히트작에는 캐스팅 안 되죠. 곧 나오지요. 아니, 그럼 이은정 배우나 박혁근 배우, 박준권 켜도 이제는 재벌집 막내 하더라고. 뭐, 종이의 집. 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다니까. 종이의 집은 나오십니다, 이은정 배우.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의 박혁권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 남배우에게도 그런 햇살이 좀 비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쥐구멍은 그렇게 큰데 웬 벼슨이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가는지. 구멍이 크다? 구멍은 그렇게 많이 팠는데 어떻게 한번 이렇게 볕이 안 드는지. 아, 그렇지 않네요. 네. 그것도 좀 대단한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피해가기도 힘들 거예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네. 아, 난 정말 코로나는 이제 죽어도 안 걸리던데. 이거 뭐 다른 것도 안 걸리더라고. 뭐 하나 걸려야 되잖아. 야,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바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하네요. 꼭 잘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뭐 그럼 그전에는 네.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아, 그전까지 손절하시고. 네, 속편 찍는다는 등 뭐 2부 찍겠다는 등 그런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가급적이면 연말이니까 내년에는 이제 안 보는 걸로. 아, 안 보는 전화 통화만 하는 걸로. 네, 덕담으로. 네,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걸 아시죠. 네. 자, 그 비법 하나는 아까 멤버십 위주로 해서 그렇잖아요. 서울의 소리 100만이잖아. 네. 15만인데, 동시 접속자 수는 유튜버, 연우 유튜버, 유수 유튜버에도 모자라지 않아. 만 명씩 막 들어오잖아. 그게 그 충성도입니까? 로얄티입니까? 일단은 방송이 재밌어야죠. 남들도 재미있는 거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방송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또는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워딩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막무가내 더탐사의 자매 방송으로서 네, 덜 탐사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덜 탐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더 탐사가 2시간 탐사를 꺼내놓으면, 네. 저희가 그걸 다이제스팅해서 10분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아, 그 집하고 허락은 뭐 조인? 아, 그거 물론 이제 허락은 받았고, 뭐 공식적으로 계약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골고루 친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죠. 저희가 ITV에도 나가고 있고, 박대영 뭐 이사장님하고도 잘 그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허락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허락 받고 덜 탐사로서 해설 방송을 내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분들이 두 시간에 갖고 10만에 나가잖아요. 네. 저희가 10분 소추하면 20만. 네. 기술 잘 만드시나. 아, 왜냐면 힘들잖아. 힘들죠. 그 긴 시간 동안 결론이 무언가, 과정이 무언가 오래 듣다 보면.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맹점을 잘 조절해가지고, 저희가 10분에 줄여가지고, 네. 네. 그런 이제 덜 탐사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그 덕분에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네. 저희는 이렇게 막 느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간의 수공업으로 그냥 근근히 이어가면서, 왜냐면 어차피 대량 생산도 안 돼.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저희 집 그 우리만의 고유의 손맛으로 맛있는 방송, 재밌는 방송을 그 공급해 드리고 그래서 단골장사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누가 뭐 어디랑 출연해서 뭐 어디 제휴해 갖고 구독자들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구독자 주는 게 뭐가 중요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좋아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게 중요해. 약간 맛집 같다 지금. 약간 그 맛집 속에 비슷한 그런 철학으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송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로 하면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10년 후에 이따위 그 조언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다 또 고현직이 100만 서울의 소리한테 이렇게 해야 돼 설명을 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5만이 이러는데 네. 아니죠. 그렇게 뭐 얘기하면 사실 또 틀린 말도 아니야. 사장님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서울의 소리 네. 많은 독자 여러분들
송작가 TV에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쇼츠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방송을 10분 한다는 것도 난 사실 죄송. 우리가 10분 하잖아요? 그걸 1분에 잘려서 또 쇼츠를 만들어 내는 방송이 또 있어요. 있겠죠. 그 방송 100만씩. 아, 그, 다른 방송이, 여기 말고? 우리 말고 다른 방송에서, 우리 방송을 받아다가 1분짜리 쇼츠를 만들어서 낸다니까? 상도위가 근데, 없네요. 네? 상도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뭐, 도움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말아라 한 적도 없죠. 그냥 누군가가, 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100만 나와요. 물론 그걸로 해서 이제, 연어가 그, 그걸 거슬러 오르듯이 성장가 TV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방송이 뭐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임팩트 있고 재밌게 그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얻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컴팩트해져야 되지 않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도 길다. 좀 더 방송을 타이트하게 복합적으로 응축해서 해야 된다라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도 산만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남배우나 나는 한번 말 시작 끊는 거 싫어하잖아. 저는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 하긴 뭐 별로 건질 게 없으니까 길게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나 가급적으로 말을 줄여가면서 엑기스만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는데 뭐 어차피 나 편집할 거잖아. 아이 편집 안 합니다. 우리 치사하게 너무 안 하면 그거는 그 남배우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배우 생식하시잖아. 예. 너무 날로 먹고. 네. 그렇긴 하죠. 채식입니다. 꼭 생식이라고. 네. 아무튼. 아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덕담 하나. 마지막이 몇 번째 마지막이야 지금? 20번째 마지막이야. 남배우의 민폐 투어 이거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건. 물론 이 편은 잘 될 겁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송작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편은 재밌을 건데 왜 재밌어? 무슨 근거로? 일단 내가 해봤는데 이미 재밌어. 아 본인이 재밌어? 내가 출연했는데 출연하는 재밌어? 나도 재밌어. 재밌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는 분도 재밌을 거야. 그 송작가 TV 또 열렬 팬들이 올 거 아니야? 멤버십. 문제는 뭐냐고 다음 사람도 재밌겠느냐. 아 이제 뭐 고춧가루 뿌리네. 아니지. 그럼 네가 계속 할래? 아니지. 그것도 아니잖아.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지. 네가 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서로 와서 하라고. 아니 근데 내가 바쁘다 그랬잖아. 네, 바빠요 진짜. 네가 바쁘다 그랬잖아. 네, 진짜로 바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서울의 소리하고 어떻게 그 동등하게 또는 서울의 소리에 참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된다. 난 아직 많이 부족하다. 겸사 못하겠다? 내가 감히 숟가락을 얹을 상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나중에 서울의 소리에서 좋은 방송 있으면 똑같이 받아서 그거 다이제스트 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네. 방송도 송작가 TV에 올려놔도 됩니다. 올릴 겁니다. 우리가 또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굳이 안 해. 뭐 주신다면 네. 네, 저희가 또 감사히 쓰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이쪽이 또, 잘 되는가 보고. 또 신경질 나갖고 화답게 난다고 또 이거 다 날려버리고 없던 일로 하셔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뭐 오랜만에 멀리서 친구가 멀리는 뭐 1.5km 썼네. 멀어. 자꾸 가까이. 마을버스 9버스로. 네, 멀리서 친구가 유붕이 자원 방해하니 불력 여토하라. 나 또한 엿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제가 쓸데없는 말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되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뱉어놓고 보니 버릴 게 없네요. 굉장히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촛불 집회 나가는 분들에게도 또 굉장히 그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일단 유튜브가 눈탱이를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광고비 정산 비용을 일괄적으로 거의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줄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유튜브 광고를 의존해서 방송하시던 분들은 생계가 막막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독자적인 저기 방법을 찾아서 뭐 이제 뭐 멤버십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슈퍼챗 요청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또 저희 비슷하게 또 이런 모일 사업이나 비슷한 연계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지금 어느 정도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진보 방송이 살아남지 못하면요, 지금 저 레거시 미디어나 가짜 뉴스의 홍수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어준 총수가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집중도가 막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군소 유튜버나 다른 유튜버들한테는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에요. 물길이 너무 그쪽으로 몰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많은 진보 방송에 대한 관심, 지원, 그걸 키워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진보 방송들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유지를 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노력과 연구를 좀 꾸준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같은 방송이, 또 우리와 같은 결을 갖고 있는 방송들이 꾸준하게 오래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투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이 발굴하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도 좋고 다른 분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들 어떻게 만날 거니까 나가서 본다 뭐 이런, 가서 제가 약간의 민폐를 끼치는 그런 컨셉이죠. 근데 뭐 남배우가 국진쪽 당직자 찾아가진 않을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소리 배근동 대표님 계시죠. 네, 뭐 네 이놈! 어차피 응징하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한테 녹받고 있는 사람 찾아갈 일 아니기 때문에. 네. 찾아가는 사람마다 다 힘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럴 수는. 네. 있겠죠. 그런데 가서는 삥 뜯지 마시고요. 저는 응징하러 가지 않습니다. 네. 격려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서는 삥 뜯지 말고 격려, 진짜 격려 민폐를 가상한 격려죠. 네. 격려 본연의 어떤 응원을 부탁해. 네.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응원을 많이 호응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거 서울의 소리 가는 거 맞죠? 그럼요. 이게 남태우 개인 채널 아닌 거죠? 남태우 TV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별 상관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서울의 소리에는 안 올리고 남태우 TV에만 올리면. 네. 바로 해결사 보낸다. 그런 일은 없도록. 그건 민폐가 아니라 그건 사기야. 이게 서울의 소리 프로그램입니다. 담당 PD도 와 있고요. 못 봐서 그랬어요. 못 봐서. 예, 예,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고 단단한 15만 송작가 TV가 준 교훈. 오늘 사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특강이야, 특강. 그런가요? 네, 특강. 네. 잘 들었고요. 저는 또 다른 곳에 또 찾아가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은 그 민폐 투어를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칠 텐데 노행물이 좋네요. 50과 50만 원 이상의 이 자켓. 그 다음에 우리 곶감 다시 가져가고요. 이 곶감도 들고 갑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것 규모가 좀 더 구체화되네요. 달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러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일단 뭐 안 되면 노행이라도 많이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나가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꼭 자막 올려주세요. 송작가 TV, 네이버의 송작가 TV몰. 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뭐 알릴 것은 필요해서 자막 다 넣어드릴 테니까. 아니 자막으로 유튜브 송작가 TV 많이 와서 그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아니 제목부터 다 그렇게 나갈 거니까. 네, 뭐.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송작가인데. 해서 옵션으로 좀. 나온 사람이 송작가인데 그거 안 쓰겠어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에 송작가 TV만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좋습니다. 가성비 품질 최고고요. 네. 리뷰 읽어보시면 빵빵 터질 겁니다. 네. 진정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간 사짜 방송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나도 뭐 건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털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폐도 계속됩니다. 컴온. 컴온. 송작가 TV 다음 프로그램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수 TV의 우리 김성수 시사 문화 평론가.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저 그 업소에. 네. 난입을 하면 어떡하십니까? 업소. 지금 업소 업무 방해로 빨리 고발해. 고발. 이미 난입해서 물품까지 다 노예를 물품을 막 물본도 챙겨가시더라고요. 그거 챙겼습니다. 민폐 투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목이 민폐 투어이기 때문에. 김성수 TV. 아, 예. 지난주에 세배를 선물을 챙겨왔어요. 아, 그러면 세배도 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써밍 송서미 아나운서.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배우를 놔두고 지들이 한답니다. 내 참 가짜다서 정말. 이거 꼭 보세요. 저희 프로그램 배우 까는 프로그램. 그래? 나는 못 가잖아. 아 선배님 신랄하게 까였는데. 아니 선배님 작품 했어. 선배님 작품 올라오지도 못해. 까지 하는 레벨 배우가 정도는 못 올라와. 아
아직 뭐 스쿼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분발해주세요. 예. 아, 밑배를 누가 끼치는 모르겠는데 또 까이고 있습니다. 대무가도 결국은 남태우가 말아먹었다는 그렇지. 거. 그렇지. 아~ 네, 남태우 대신 다른 선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 프로그램 제목 뭡니까? K-콘 토크. K-콘 토크. K-콘 컨텐츠를 토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어려웠어. 안 그래도 스코어 안 좋은데 여기서 까이고 있습니다. 아, 송삼이 김성수, 송명훈 작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봅시다. 예, 끝까지 한번 두고 봅시다. 니들이 문화를 알아? 나는 알지 당연히. 니가? 문화 평론가잖아. 알아, 남들이 문화 평론가라고. 남들이 문화 평론가. 이야, 이런 식으로. 성수 형님 심야에 성수대로 할 때 쳐들어가 11시에. 아니 그건 지금 시간이잖아. 아, 프로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가 잘렸잖아. 아, 혹시라도 망할까봐. 아, 한번 넣어주면. 거 봐, 이렇게 계속해갖고 검증을 하면 할수록 남태우 마이너스 손 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잖아. 한번 넣어가면 엔딩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이 가시면 이제 네. 문을 닫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하죠. 저희 케이콘 토크 오래 가고 싶은데 가주시겠어요? 가야지. 얘만 좀 가라고 지금. 아까부터 민폐 끝난 지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잖아 지금. 송섬이 맞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송섬이도 살아야지. 저 이쪽에 줄 탄 지 오래됐어요. 김성수는 뭐 지금 최근에 손절됐고요 저하고. 네. 뭘 손절이야 또 내가 네. 얼마나 챙겨. 송 작가 한때 되면 전화해서 이렇게 챙기는 게 나밖에 더 있어? 송 작가는 아직 멀었게 전화만 네. 대면 접촉하면 위험하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출연해주는 조건으로 2023년도에는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얼마 안 남았잖아. 금음이 이틀 남은 날이니까 이걸로 해서 이제 1년은 안심하고 네. 남태우 걱정 없이 방송해도 되는 거죠.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네요. 네. 선배님 첫 기작은 언제 하세요? 찍었습니다. 벌써 찍으셨어요? 아, 드라마 찍고 영화는 아직 없죠. 모든 작품을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때문에. 와, 진정한 배우. 그렇죠. 찍었죠 벌써. 4월 말, 5월 초 방영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공중파입니다. 또 시사에 불러주세요. 아, 드라마 나가셨죠? 드라마. 집에서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송 작가의 관계는 아직은 조금 밀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도 그렇고 가져갈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김성수는 그게 뭐 엄마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집은. 이건 좀 먹을 게 많네. 송선이 잘 되면 내가 또 매니저랑 우기면서 같이 또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왜냐면 저하고도 웬만한 여자 아나운서 다 손절돼 있거든요. 굉장히 친한 관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친한. 오늘이 기회야. 순전의 기회인가요 오늘? 아, 김성수 TV 잘 되죠? 이제 20만 다 됐지 않습니까? 예, 20만 거의. 내 떠나니까 이제 되네. 아, 역시. 아, 쭉쭉 올라가. 내가 떠나니까. 근데 15만 마의 100에 같이 가지 못 올라갔잖아. 그렇지. 15, 16 이랬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송 작가 무질러버리더만. 그러니까. 질러가더만. 예. 우리는 구독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요 연연해 하잖아. 구독자 예년에 하는 거. 저랑 수익 구조가 달라요. 많이 다르지. 네. 수익 구조가 안 되는 구조, 되는 구조. 그렇죠. 어차피 뭐 나도 안 되는데 뭐. 남태호 TV 3,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좀 꾸준히 좀 해보세요. 뭐 할 게 없습니다. 일단 이 프로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서울의 소리. 남태호의 민폐 투어였습니다. 민폐란 이런 것이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물건을 노획하고. 심적인 데미지를 입히고 오겠습니다.